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우리 아들이 만들어줬는데요. 너무 귀여워요. 오늘은 내 소리 좀 사용하고 남았어요. 그래서 조금 남았길래 요 콩분들 재정비해 주려고요. 저는 이제 콩분 위에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흙을 채워서 이렇게 키웠었는데요. 내 소리 아무래도 요 다육이를 꽉 잡아주면서 이제 흙이 이제 물 줘도 안 흘러지니까 일단 물줄 때마다 이게 흙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. 그래서 내솔 좀 남은 김에 위에를 이렇게 채워가지고는 재정비를 해주려고 합니다. 아이고, 목소리가 쉽게 돌아오지 않네요. 기다리고 있는데요. 저의 목소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. 다들 건강하시죠? 진짜 아프고 나니까 건강했던 그 순간들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. 네.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, 진짜. 저는 정말 코로나 해도 안 걸릴 줄 알았어요. 그 느낌이 그냥 나는 이렇게 활동을 안 하니까 안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네요. 아이고 귀여워. 귀여운데 자꾸 입장이 떨어지네요. 귀여운 콩분에다가 근데 콩분에 위에다가 이렇게 다 고정을 해줘도 좀 남을 것 같네요. 남은 거는 그냥 다른 거를 한번 심어봐야겠습니다. 뭘 심을까요? 이게 심은 지 이제 이거는 한달 됐는데 아직 뿌리가 고정이 안 됐나 봐요. 이렇게 움직이네요. 많이 흔들려요. 요럴 때요 내솔로 위에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 흔들리면서 딱 고정이 되니까 하면서도 옆에다 뭐 심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안 심어줄 거예요. 이렇게 요건 하나만 넣어서 이렇게 키우려고. 귀여워요. 콩분의 매력이 진짜. 혹시 이 콩분 이렇게 조그맣게 키우다가 죽이시는 분들은 안에를 꽉 차게 이렇게 내솔로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다른 분 영상 보니까 내솔로 이렇게 꽉 차게 키우면 이제 콩분에 너무너무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뭐 어쨌든 특허받은 흙이잖아요. 특허받은 그 다육이 배양토라서 잘될것 같아요. 윗부분만 이렇게 해줘도 너무 잘 자라고 있거든요. 물은 항상 저면 간수로 주면 되니까 요게 딱 너무 물 주기가 좋은 게요 흙이 지금 촉촉해서 이렇게 되잖아요. 마르면 이렇게 약간 하얀 느낌이 나요. 그때 딱 주면 돼서 물 주기도 정말 편한 것 같아요. 다육이도 이렇게 고정이 딱 되고 또 흔들리네요. 물 주기는 것도 편하고.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은 한번 이렇게 키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고정이 되는 게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. 쏠리지 않고 얘를 가운데다가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. 사람이 의지와 힘이 있으면 뭐안될게 없어요. 이게 나중에 싫어져서 뽑을 때안 뽑아지면 어떡하지? 난 다른 다육이 심어보고 싶은데 그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의지만 있으면 다 파낼 수 있습니다. 아무리 내솔이 강해도 사람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. 마음에 안 들면 얘도 확 뽑아가지고 다른 거 심을 수 있습니다. 저도 이제 내솔을 한번 고정하면 절대 이게 분리가 안 된다 해서 그거를 어떻게 잘 그러면 정말 딱 맞는 화분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의지만 있으면은 얘를 다 뽑을 수 있어요. 뽑아줘요. 시멘트가 아닙니다. 내솔은 시멘트가 아니에요. 의지만 있으면 내가 다 뽑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
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심어봐야지 이것도 이제 화분이랑 다육이 이 매칭하는 것도 자꾸 심어봐야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저지르고 봐야 된다. 일단 한번 예쁘게 심어보세요. 그거는 작년에 심었을 때는 진짜 이뻤는데 입꼬지로 한 1년 반 키워내고 여기 화분은 작년 10월에 이 화분에 심어줬어요. 네, 점점 웃자라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봄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웃자라지 않고 잘 토동토동 잘 자랄 것 같아요. 이게 큐빅 포레스트 입꼬지예요. 끌어와서 아 이런 쪼꼬미들 진짜 너무 귀여워요. 짜잔. 아이고 자꾸 화면이 빗나가네요. 그런 줄도 모르고 잎이 자꾸 떨어지네요. 잎을 한번 여기다 이렇게 꽂아놔 볼게요. 혹시 이게 배양토라고 설명서에는 돼 있어가지고요. 이렇게 잎꽂이가 잘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꽂아놔 보겠습니다. 큐빅 프로스티. 너무 이뻐요. 이제 마지막 한 개인데. 이렇게 흙이 자꾸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 들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이게 흔들리고. 근데 그럴 때 이제 고정이 딱 돼가지고. 좋은 것 같아요. 사용해 보니까요. 저도 처음에는 큰 대형 화분에 막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큰 분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이게 큰거할때 합식할 때 그럴 때만 쓰는 건줄 알았는데요. 이런 콩 분에도 사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이쁘다. 하면서도 이뻐요. 워낙 귀엽고 작고 귀엽고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요. 다육이를 처음 키우게 됐는데요. 시작할 때도 진짜 이 다육이들이 이렇게 작은 이런 귀여움에 이렇게 매력에 빠져가지고 키우게 됐어요. 아직도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. 한번 빠지면 몇 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네요. 키핑장이나 뭐 대형으로 키우시는 분처럼 뭐 많이 크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50 종류에 50가지 정도는 키우고 있어요. 아유 이쁘다. 아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물 먹고 가네요. 아 애들은 온몸이 다 아프다 하더니 금방 낫고 쌩쌩 회복해서. 축구하고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놀고 아 부럽네요. 애들은 금방 회복되는 것 같아요. 아 귀엽다. 오늘은 이렇게 콩분에 이제 내려서 남은 걸로 윗부분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요. 이제 이렇게 이동해도 이렇게 안 흔들리고 예쁘게 됐어요. 그래서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